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제 종목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들 정리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 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 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렸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네, 시황 보시면 2,122포인트대입니다. 낙폭이 뭐 전 시간 때보다 더 많이 커지진 않았는데 여전히 뭐 지지부진한 흐름은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2,130까지 올라갔던 시장이 다시금 30에서 맞고 내려오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더 이상의 큰 하락 조정은 없지만 2,120포인트 위에서 더 이상 뭐 상승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확인해보도록 하죠.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요. 기관이 팝니다. 기관 621억 원 순매도하는 가운데 투신이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네요. 15억 원. 그리고 연기금은 여전히 팔고 있고요. 금융투자도 팝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보도록 합니다. 693.90. 낙폭은 조금 더 커졌습니다. 0.3%.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도 699대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상승 흐름 잠깐 가져가고 쭉 빠져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중 저점 693인데 현재 포인트도 저점 부근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보셔도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841억 원 하락장에서 담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나오고 기관 전주체가 매도 포지션 잡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급등 나오는데요. 7원 90전이나 올라오면서 1166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이어가 봅니다. 메리츠중공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상황이 점점 낙폭이 소폭이지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장 초반 1%대 하락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후가 접어들면서 외국인이 소폭 매수에 나서면서 장중 2,130선까지 터치를 했으나 다시 한번 이제 기관의 매도세로 다시 한번 낙폭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증시의 흐름들은 아무래도 아무런 수출 지표에 따른 국내외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투심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13.5% 감소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와 그리고 석유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수출이 줄었다는 발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반도체도 계속적으로 안 좋다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정부의 당초 계획이었던 상저 화고에 대한 그런 그 계획이 차질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는 개선될 거라는 상황이었지만 아무래도 이번 수출 발표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연간 수출 6천억 달러는 어렵다고 인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하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시각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일단은 이제 2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고 3분기부터는 수출 데이터라든지 GDP 성장률 바닥을 찍고 전망을 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의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수출 데이터에 대한 실망감으로 투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특징 섹터로는 이제 그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PI 필름이라든지 리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 등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오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힘이 강했었는데 오후가 접어들면서 좀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PI 필름이나 리지스트 이런 그 세 가지 품목들은 일본이 점유율을 거의 90% 내지는 70% 점유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동사 수혜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그 기술들이라든지 소재들을 국내화하기에는 캐파도 그런 연유와 그리고 기술력이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 좀 분석을 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이 이 세 개 품목의 수출 규제 발표함으로써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소재 확보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이제 삼성전자 1차청 밴드인 솔브레인이 일본의 지진이나 해일로 인해서 그 소재에 대한 공급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그 일본의 제재 조치가 아무래도 이제 수출 데이터와 연결과 돼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까지 연결되는 좀 악순환이 될 거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 좀 피해, 당분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기술적 분석상 2,154원까지 저항으로 횡보 장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외국인이 소폭 100억 정도의 매수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 대비에 좀 현금화 전략 내지는 일단은 좀 관망을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습니까? 네,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대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내수라든지 경기 방어주나 그리고 배당 성향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인컴 펀드 유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동사의 경우에도 배당 수익률은 뭐 적극적이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펀드에 대한 수급으로 개선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한 417억 원으로 전년비 18%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공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년 대비 매출 예상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4월부터 그런 장류라든지 조미료 이런 부분들의 가격 인상을 통해서 외형 성장과 그리고 이제 매출 영업이익률이 약간 점진적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밸류 대비 굉장히 좀 싸게 싼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근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PE가 8배 정도, 포워드 기준으로 8배 정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PE가 한 13배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점에서 매수를 좀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2분기에 이제 뭐 베스트코라든지 이런 그 M&A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가 본격화될 거라고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대상 같은 경우를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목표가 3만 원, 손절가는 2만 4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진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점까지 함께 이어가는 알찬 시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 위원님부터 바로 출발할까요? 예, 제가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을 만들 것 같아서 언급을 드립니다. 자, 인지 컨트롤스인데요.
인지 컨트롤스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의 좀 재료들이 조금 있는데, 일단은 전기차용 배터리 팩 모드를 좀 개발을 하는 업체로서 전기차하고 좀 연관이 되겠다라는 거. 글로벌 시장 전체가 자동차 판매량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국내 그 자동차의 판매량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감소를 하는 부분.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갔던 게 이제 브라질 쪽에서 좀 판매량이 조금 증가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브라질의 좀 지수를 좀 보면은 브라질 지수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고 있는 다른 글로벌 시장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브라질 빼놓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의 그 빈틈 공간을 조금 지금 내연 기관차가 조금 무너지고 그 자리를 지금 친환경 차,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그 자리를 좀 메꿔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매수세가 조금씩 좀 미뤄지고 있다는 거에서, 일단은 이 판매량이 감소하는 이 구간에서 일단은 우리가 한번 과거에 그 자동차들의 그 제품 수명 주기를 한번씩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일단 보통 한 10년 정도 타면은 자동차가 이제 교환 주기가 옵니다. 우리 그 현대 자동차의 그 주가가 가장 많이 갔을 때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봤을 때, 2013년 봤을 때 이제 거의 이제 제품 이제 수명 주기가 이제 돌아오는 부분, 그 부분에서 이제 이 내연 기관이 아니라 전기차라든가 또 수소차 친환경차 쪽으로 좀 수요가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보조금이 지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비 같은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 주변에도 전기차라든가 뭐 하이브리드, 수소차 타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연비가 상당히 좀 좋다. 뭐 다른 일반 뭐 가솔린이라든가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 정도가 나온다는 말. 그래서 전기차하고 연관이 되겠고, 그다음에 수소차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멀티밸브를 현대 기아차 쪽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의 멀티밸브의 독점, 거의 독점입니다. 80%를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차가 아무래도 잘 팔리면은 인지 컨트롤스의 그 자동차 부품이 상당히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여러분께 지난번에 제가 그 방송 출연해서 CG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앞으로의 정부가 수소차 보급에 대한, 그다음에 충전소 보급에 대한 그 목표를 좀 말했었는데, 2020년에, 22년에 약 한 15,000대 정도를 좀 예상했었는데, 얘는 더 늘려가지고 8만 1,000대 정도까지 보급하는 목표를 좀 세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에서 넥소가 있어요. 넥소의 그 월간 판매 단위로 봤을 때 상당히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전기차와 그 다음에 수소차하고 연관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내에 자동차 엔진 부품을 설립했었는데, 그게 바로 인지 개성입니다. 근데 인지 컨트롤스가 100%의 지분 보유를 갖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깜짝 이벤트 같은, 그래서 판문점에서 남북미 대표가 좀 만나가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보도에 의하면 한 15분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했는데,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가지고 42분에서 45분 정도 대화를 했었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달 중순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필두로 해서 실무 협상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내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 대선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비핵화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해결점이 좀 나왔다라는 결과를 좀 보여줘야지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왔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할 때도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남북 간에 그다음에 북미 간에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았지만은 뭐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많은 노력이 전 정부라든가 그 전 부위에서 대비된다는 이야기 했기 때문에, 또 자기도 자랑 섞인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노력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지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8,000원, 선저가는 6,4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또 특수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 이제 전문 업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하고 어느 정도 북한하고 좀 연관이 되겠다. 이전에 이제 뭐 만나냐 안 만나냐, 오냐 안 오냐 할 때는 이 DMZ 평화공원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올라갔었습니다. 특히 땅을 보유했던 삼육물산이라든가 이화공영, 그다음 이월드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제 실무 협상이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되면서 정말로 연내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서 간다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 또 이 특수건설이 그 고속철도라든가 철도 뭐 도로 이런 것을 좀 개설했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SO샵에 SOC 산업으로 해서 사업으로 해서 북한 관련했는데, 또 여기에 그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 또 관련 주인데, 이게 지금 이낙연 관련 왜 그러냐,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저 터널에 대한 정책에 이 전남 도지사로 있을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나온다고 하면은 이 해저 터널하고 또 정책하고 또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지금 특수건설 같은 경우 실드 공법으로 해서 서초 전력구라든가 한강 하저 터널을 공사했던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저 터널,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로서 좀 연관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9,300원, 손절가는 5,99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드리머스 컴퍼니인데요. 이 종목도 제가 여러 번 지금 소개를 좀 드리고 있는데, 종목이 좀 하락을,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가 몇 년 전 2015년도에 좀 올라가다가 그 뒤로 조금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한번, 또 지난해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갔는데, 지금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자, 아마 여러분께서 아이리버 하면은 다 알 것입니다. 아이리버 한번 보니까 MP3죠. PMP.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소리바다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를 다운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저장해서 아마 다, 여러분께서 다 두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MP3가 나오기 전에는 CD였고 CD가 나오기 전에는 테이프였는데, 이런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뭐 테이프로 음악을 우리가 들을 때, 그러다가 또 CD가 나오니까 테이프가 좀 사양을 하향세로 갔었고, 그다음에 MP3가 나오니까 CD가 또 하향세였는데, 또 MP3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나오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좀 타격이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었는데, 자, 몇 년 전에 SK텔레콤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 MP3의 사업에 머물러 있던 것을 좀 다각화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죠. 자, 그러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BTS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 음원과 음반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BTS의 팬미팅이 이루어지면은 항상 협찬사로서 좀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핀 관련 종목이라는 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사 같은 2016년도에 그래핀의 그 오디오 케이블을 좀 기술을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 다른 그래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꿈의 신소재라고 하니까 이 그래핀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드리머스 컴퍼니가 후발주라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5G 시대가 되면서 산업 자체가 트렌드가 많이 바뀌죠. AI 쪽하고도 연관이 되겠는데, 자, 음성인식 스피커, 그리고 KT에다가 아동용 스마트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데, 음성인식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여러분께서 어떤 매장에 갔을 때 직원에게 문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피커를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성질 특성 이런 거, 장점, 단점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고, 또 여러분께서 그 설명을 듣고 나서도 좀 부족하다 하면 다시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국내 가정에도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들을 좀 구동하는 데 있어서 이 음성 인식 스피커를 통해서 충분하게 좀 가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쪽 시장이 광고 쪽으로도 상당히 좋아질 흐름이니까 성장주로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신사에서의 자율주행 연관이 되겠죠. 통신이 없으면 자율주행은 무용지물이니까 그래서 자율주행하고도 연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죠. 블랭커를 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선 충전기를 생산한 회사들은 2차 전지, 뭐 전기차하고도 연관이 되게끔 좀 사업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적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좋지가 않았는데, 2020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거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적자가 났는데, 흑자로 전환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한 2025억 정도 좀 발생할 것으로 좀 잡힌다는 거. 자, 수급을 좀 봤을 때,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내려왔다가,
지금 한 20일선에 캔들이 조금 붙으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쪽에서도 살짝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니까 좀 잘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9,0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었고 또 추천으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인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및 육상용 발전기, 그 다음에 선박 및 산업용 엔진 발전기를 수입해서 판매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주요 브랜드는 캐터필라입니다. 중장비 업체에 있어서는 세계 1등이죠. 아마 이 뭐 도로 깔고 뭐 건물 뭐 짓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중장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하고의 그 관계가 다시 대화가 단절했다가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이 SOC 사업, 일단은 우리가 길을 깔아야겠잖아요. 길을 깔아야 사람이, 인력이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자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자가 이동하고, 인력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지어야겠죠.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니까, 그 건설 쪽에 건물 이제 올라가는 부분. 우리가 뭐 개발할 때 보면은 뭐 산 같은 데 이렇게 개발할 때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불도저라든가 폴크레인 이런 중장비가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그걸 개관을 하는, 그 조성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중장비 업체들이 아무래도 SOC 사업에 있어서 조성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좀 투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북한하고 좀 좋은 관계가 좀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해남하고 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하고도 연관이 되겠다라는 거고, 북미 실무 협상이 일단 중순에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북 경협주로서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방위 산업하고도 연관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는 5,16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다우 기술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도 제가 좀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와서 이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수하셔가지고 제 그 우리 샘플러스 요원들은 각자 무료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좀 계속해서 상담을 받고 계시는데, 이제는 그분이 수익으로 좀 돌아왔는데, 다시 한번 다우 기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다우 같은 경우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 및 그다음에 키움증권의 그 정보 기술 아웃소싱을 해서 서비스로 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우 기술, 다우 데이터, 키움증권, 그다음에 사람인 H 다 하나의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그 벤처 1세대 중에 한 분이신데, 1세대 중에서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 그다음에 뭐 NC소프트, 그다음에 넥슨 이런 많은 1세대 벤처 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좀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금 이슈가 많이 받지 못하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가장 내실 있게 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상당히 좀 튼튼한 재무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좀 실적을 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화라든가, 그 다음에 콘텐츠도 좀 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뿌리오, 엠펙스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야구를 좋아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지금 히어로즈죠. 키움 히어로즈를 스폰으로 해서 후원업체로 좀 참가를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고척도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 보면은 포수 뒤에 보면은 입간판으로 해서 뿌리오라는 그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키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폰하게 해서 뿌리오랑 나오죠. 그 입간판에 보시면 뿌리오랑이 나오는데, 대량의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인터넷 은행의 추진을 다시 한번, 지난번에 5월 말경에 했다가 탈락이 됐는데, 정부에서의 그 제3인터넷 은행에서 어느 정도 좀 안화하는 정책을 좀 펼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세계 시장 자체가 그쪽으로 지금 흘러갔죠. 95년도에 미국은 좀 시작을 했었고, 일본은 2000년도에, 그리고 중국은 2015년도에 알리바바를 핏두리 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IT의 좀 강국인데 지금 너무 늦게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 같은 경우 키움이라는 무점포의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죠. 그 당시에 이 다 모든 증권사들이 객장을 운영을 하면서 고객을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키움이 이 무점포를 좀 했을 때 반대도 많이 했었고 실패를 한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성공을 했었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점포잖아요. 점포가 없이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 쪽에서의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조금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자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2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직 컨트롤스부터 다우 기술까지 다섯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들까지 상세히 주셨고요. 오현진 팀장 바로 연결해 봅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소개받아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LG 이노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은 이제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모멘텀이 그 카메라 모듈 부분의 수익 개선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애플이랑 고가 카메라 모듈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애플의 그 신규 아이폰에 트리플 카메라가 처음으로 좀 도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부분 공급 물량 증가 그리고 공급 단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기대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LG 이노텍 자체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 이익 개선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이폰 자체는 뭐 그렇게 큰 기대를 갖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아이폰 매출이 좀 둔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이 최근에 뭐 약간 해소될 기미를 보인다고 합니다만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아이폰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5G 스마트폰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5G 모델이 없는 아이폰은 매출에 좀 불리한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LG 이노텍의 수혜도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 주가는 뭐 이런 우려감을 충분히 반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그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일환으로 그 차량 전장 부품 그다음에 3D 센서 등으로 인해서 사업 영역을 꾸준하게 확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도 개발 중이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세적으로도 완만하게 우상향이죠. 네, 5일 이평선을 타고 좀 올라가는 네, 그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염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올해 4월 달에 기록했었던 고점 부근 1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역시 이제 대형주인데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제가 이 시간 통해서도 한 두세 번 정도 말씀드린 종목이기는 한데요. 최근에 이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카카오가 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앞으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좀 재개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 경우에 카카오가 당국의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이제 혁신성 아니면은 또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보면은 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가장 많죠. 50% 대주주입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가 18%고요. 근데 카카오가 이제 한국금융지주와 그 콜옵션을 체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사하게 되면은 카카오가 지분 30%를 보유한 대주주로 그 등극을 하게 됩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카카오와 연계된 마케팅 등이 더 자유로워지고요. 또 시너지도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모멘텀이 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에 순이익이 66억으로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올해 광고시장 회복이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 부분의 실적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모두 다 복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 부근으로 보겠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12만 3천 원 정도까지 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그 약간 테마성이 있는 그 테마주인데요. 로보스타입니다. SK텔레콤과 LG전자가 지난주에 이제 5G 클라우드 로봇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SK텔레콤은 그 5G 네트워크로 로봇과 클라우드를 연결을 해서 이용자가 이제 원격으로 뭐 로봇에 필요한 기능을 뭐 다운로드하거나
또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었고, LG전자는 그 산업용 로봇과 청소 로봇을 비롯해서 상당히 그 축적되어 있는 로봇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고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봇주의 전망은 뭐 상당히 밝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4차 산업의 핵심 분야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가사 보조 로봇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인건비 부담으로 업무 보조 로봇 시장도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스마트 팩토리도 공장에 이제 로봇 기술을 접목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사실상 이제 4차 산업을 선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홈 IoT 시장에 그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홈 IoT 시장이 되면은 집안의 가전이 뭐 모두 연결되는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각 가전에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겠죠. 그래서 IoT 시장은 초반에 플랫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그 관련 기업의 수주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로봇스타는 지금 대주주가 LG전자란 말이에요. LG전자가 지금 로봇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스타가 어떤 식으로든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 보겠습니다. 주가 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정도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제로투세븐입니다. 그 메일홀딩스가 계열회사인 제로투세븐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로써 그 메일유업과 제로투세븐은 분리가 됩니다. 메일홀딩스는 그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로투세븐이 자회사를 탈퇴한 작년 말부터 1년 내에 지분을 처분을 해야 됐어요. 이를 통해서 이제 분리가 된 곳이고, 제로투세븐의 이제 기업 가치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경영 효율성이 커진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좀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제로투세븐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유아동 화장품 브랜드 궁중비책입니다. 궁중비책은 아이의 순한 피부 보호를 위한 선크림, 뭐 로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브랜드인데, 1분기에 전년 대비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어요. 특히 면세점이라든지 뭐 팀몰에서 매출이 급증했고, 2분기는 계절적 성수기란 말이에요. 선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즌이죠. 외형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포장 부분에서는 이제 분유통 뚜껑이죠. POE를 독점으로 공급하고요. 해외 수출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그 100억 원 규모의 실적이 일단은 좀 예상이 되고요. 패션 부분은 적자 매장 정리로 적자 폭이 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에 힘입어서 그 작년까지 지속된 영업 적자를 올해 좀 탈피를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세도 좋고 모멘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1일 이평선 무난하게 타고 가고 있으니까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인데요. BHI입니다. BHI 같은 경우 최근에 또 긍정적인 수주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KC코트렐과 한진중공업향 그 발전 사업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계약 금액은 280억 정도가 되고요. 4월에 이제 한 200억 정도 그 공급 계약 해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부진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수주가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BHI는 그 화력 발전 설비 중에서 그 배열 회수 보일러 HRSG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특화된 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그 발전소를 가동할 때 배출되는 열 에너지를 증기로 만들어서 터빈을 가동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화력 발전의 그 주요 설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초에 진행된 2차 북미회담 실무협상에서 그 비핵화 상응 조치로 북한이 전력 지원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 이후에 경협주의 모멘텀도 조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전력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면은 국내에서 북한 전력 지원 사업이 시행될 수 있고, BHI의 모멘텀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배열 회수 보일러 부분의 경쟁력도 꾸준하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는 바닥 탈피를 시도하는 구간이어서 가격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그 다음 매물대 3,100원, 손절가는 2,5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VHI까지 다섯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빠르게 리뷰를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인지 컨트롤스 오늘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지난주에 단기 접근해봤습니다. 예, 뭐 주가가 크게 뭐 상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지금 양호하게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조금 잠깐 흘렸다가 어제 오늘 다시 한번 빠르게 재차 좀 잡아주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자체가 북미 간의 좀 대화가 다시 한번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가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의 장기 미래의 성장, 그다음 전기차도 일단 글로벌 시장 자체가 그쪽으로 좀 흘러가고 흐르다 보니까 정말 좀 봐도 좀 지켜봐도 좀 괜찮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네.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오늘은 특수건설을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특수건설 건설 전문 업체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남북 그다음에 북미 간에 대화 관계가 좀 좋아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좀 결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건설 업체이다 보니까 이 건물을 아까 제가 말씀해인 설명할 때 도로를 깔겠죠. 일단은 물자라든가 인력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건설 쪽에 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특수 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도로라든가 철도 쪽에 시공해보고 그다음에 대구경 같은 경우 대구경 교량 같은 경우 좀 시공했기 때문에 다리 놔야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도 어느 선에서 이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공 능력 있는 업체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속철도라든가 그다음에 고속도로 지하 구간 같은 지하철들을 좀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 쪽하고도 상당히 지금 많은 연관이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단 원래는 7월 달에 그 사임을 하고 내년 그 총선에 나가는 쪽으로 좀 잡혀 있었는데 일단은 뭐 내년 총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대선은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이낙연 그 국무총리가 전남 도지사로 역임하실 때 해저 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저 터널 정책주로서의 좀 연관이 됐겠다. 그래서 뭐 서초 전력구라든가 한강 하저 터널 그리고 터널을 해저 터널을 좀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연관이 좀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해저 터널 쪽에서 이낙연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9,300원, 손절가는 5,99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특수건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현진 팀장 바로 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우진 BNG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뭐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오늘 기준으로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어요. 약간 밀렸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인데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 그 요즘에 그 베트남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백신 공동 개발에 좀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열병 관련주가 최근에 뜸하지만 이게 흐름이 끝났고 뭐 모멘텀이 소멸됐냐 그건 아니거든요. 또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가 안 깨졌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이슈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로 진입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위치니까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그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050원으로 기존에 그 정해드렸던 가격보다 약간 더 그 좀 여유 있는 가격으로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진BNG 기보유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홀딩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그러면 괜찮아 보이세요? 네, 금일 단기 종목으로는 그 제로투세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는 그래도 탄력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이게 제로투세븐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5월부터 시작해서 급등 이후 눌림, 급등 이후 눌림, 급등 이후 눌림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서 지금은 눌림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은봉이 약간 많이 뜨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밑꼬리를 달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은 눌림 구간이다. 눌림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5일 이평선 눌림목을 공략하게 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일 종가 매수,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500원 네,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세븐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특징 살펴볼 텐데 오늘도 뭐 시장 상황 그렇게 좋지 못해요. 예. 예. 오늘 저는 이제 그 키다리 스튜디오를 좀 특징적으로 좀 봤는데 예사가 이제 주로 이제 앱툰을 이제 그 하는 업체인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그전에 이제 반도체도 좀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앱툰 쪽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왔었죠. 그 프랑스 소재 그 앱툰 플랫폼을
프랑스 앱툰 플랫폼 서비스 업체를 좀 주식을 조금 인수를 한다. 추가 양수를 한다는 결정이 나왔었는데 그게 한 333주 그래서 약 한 23억 정도 좀 추가를 한다. 그래서 이달 말에 7월 30일 날 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수하고 나서의 그 지분율이 한 60.2%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회의 시장적으로서 이 앱툰의 서비스를 좀 강화하면서 좀 시너지 창출이 좀 기대가 된다는 의미에서 좀 상한가에 좀 들어갔다가 지금 현재 한 19.19%를 좀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오늘 좀 이 탄력을 좀 받아가지고 내일 잠깐 장중에 한번 올라갔다가 후반에는 살짝 밀리는 그 흐름을 좀 끝나지 않겠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 좀 매매를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급등 지금 현재 30%의 상하폭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갔다가 좀만 더 빠지면 절반 그 15%까지 좀 장중에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고점과 종가가 그래서 여러분께 좀 대응하실 때 이런 종목들 매매 안 하시고 그냥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 팀장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네, 금일 특징주로는 그 다나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오늘 초반에 18% 같이 급등하다가 지금은 많이 좀 눌려있는 중인데 최근에 이제 다나를 불고 있는 모멘텀이 이제 그 페이코인 관련된 모멘텀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를 또 발표한다라고 이제 했었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전 세계 이용자가 20억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면은 아무래도 가상화폐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던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격이 약간 하향 조정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무너졌지만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다나르 페이코인 같은 경우 그 1만 개에 달하는 다나르 가맹점을 통해서 암호화폐 실물 결제 시장을 좀 개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암호화폐 사업 같은 경우 기존에 확보된 가맹점 그리고 사용자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나는 이제 피자 배달 전문 기업인 도미노 피자와 제휴도 맺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맹점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모멘텀이라면 아마 이 상승 추세가 금방 꺾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적자 법인 매각에 따른 이익 개선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으로는 이제 급등 후에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뭐 지금은 접근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 3,800원, 3,700원 정도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이용해서는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알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종목 상담 한 종목만 좀 빠르게 좀 가보고 싶은데요. 6480번님께서 LTC 11,800원의 비중 30% 종목 상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이건 반도체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업체인데 오늘 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단기적인 조정에 의해서 바운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에 올라오면 정리를 하시고 일단 이 회사가 좀 실적이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좀 2018년 기점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시가 가격에서 이 정도 오면 다시 한번 눌림목 준 다음에 여기에 다시 한번 좀 낮게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고 매수가에 오면은 정리하시고 거기에 정리하고 나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다면 1,600원 정도서 재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LTC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만져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124포인트대입니다. 여전히 0.3, 0.2% 사이의 하락을 오가면서 뭐 1시간째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흐름 보시면 일단 뭐 장중에 2130포인트 또 터치는 하는데 일단 30선 지난주에 좀 안착을 하는가 했는데 지금 30선 밀린 뒤로 다시금 30선 안착이 좀 힘겨워 보입니다. 오늘도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은 게 보이고요. 2124, 5 이 정도에서 지금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사주긴 하는데 323억 원 소폭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도 261억 원 매수합니다. 하지만 기관이 파는데 투신만 지금 70억 원 정도 매수하고 금융투자 연기금 모두 다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 연기금이 302억 원 가장 많이 팝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락하지만 SK하이닉스는 올라가고요. 현대차가 낙폭이 좀 큽니다. 4,000원 정도 빠집니다. 셀트리온 지금 2,000원 하락. 다음 살펴볼까요?
LG화학, 현대모비스, 포스코, 신한지주까지 빠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보시면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696.09. 사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반전을 했었는데 또 상승을 하고 지수가 좀 요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699가 장중 고점, 저점은 693, 그리고 현재 포인트는 딱 중간 696입니다. 일단 빨간불은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은 크진 않습니다. 수급조치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 있고요. 기관 전주체가 매도 포지션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금융투자도 178억 원, 연기금도 108억 원, 투시는 75억 원 모두 다 매도 잡습니다. 외국인도 195억 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사실 뭐 셀트리온헬스케어, 신라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3%씩 빠지면 굉장히 손실이 크죠. 근데 뭐 5%대까지 빠졌던 종목들이 그래도 낙폭을 소폭씩 줄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요. 헬릭스미스 역시 1.49%대까지 낙폭 줄입니다. 펄어비스는 오히려 상승 전환을 했고요. CJ&M도 1%대의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봅니다. 메디톡스부터 SK머티리얼즈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메디톡스와 휴젤은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 내외의 하락.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승하다 결국에 하락 반전을 했고요. 또 67,000원대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2%대의 하락이 나오면서 일단 셀트리온 3인방 오늘 모두 다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SK머티리얼즈도 현재 빠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가 현재 동시호가에서 3.52% 밀려서 마감 예상되고요. HLB 생명과학은 또 상승 전환을 다시금 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 지수가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예, 오늘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코스닥이 지금 3시 넘어서부터 상승 반전을 하고 지금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바스닥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이렇게 투심이 휘청휘청 하니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위원님. 일단 이제 그동안 이제 제약주들이 워낙 많이 올라왔었죠. 덩치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HLB를 좀 문제로 인해서 지난주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흐름. 그래서 시가총액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 있다 보니까 또 이 제약주 같은 어떤 그 기사 하나하나에 의해서 종목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코스닥 쪽에서 살짝 지금 상승을 좀 마감이 좀 한 것으로 좀 잡히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코스닥을 좀 보면은 자, 5일선을 이제 잡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5일선 밑에서 놀고 있다는 게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5일선을 좀 잡지 못해준다고 하면은 일단 뭐 684포인트를 좀 깨면서 뒤로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코스닥에서의 그 매매를 좀 하시려면은 일단 지수가 지금 5일선을 좀 잡아주는지 안 잡아주는지 좀 그 단기적인 매매에 있어서 좀 보시고 좀 참여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그 단기적인 트레이닝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수익을 높게 잡지 마시고 조금만 잡으세요. 짧게 좀 잡으셔가지고 빠르게 좀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코스피 쪽에 조금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특히 개발학으로 지금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21선에 살짝 지금 걸쳐 있는데 지금 21선이 또 붕괴가 된다고 하면 뭐 80포인트라든가 뭐 65포인트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밀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다. 특히 오늘 지금 원달러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리바운드는 이제 당연히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일단은 리바운드가 이제 어느 선까지 나온다는 게 좀 중요한데 오늘 좀 원달러 같은 건 반대로 좀 갭을 주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다시 한 번 1180원까지 좀 올라올 수 있는 흐름.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의 오늘 개발학과 그 다음에 21선에서의 살짝 전가가 좀 걸쳐졌던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일본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는 좀 글로벌 시장이 좀 안화가 되니까 기다렸던 듯이 그냥 우리나라에 지금 제재를 좀 하는 그런 흐름. 그다음에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 비자 발급 같은 경우도 뭐 제재를 하겠다, 고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우리나라가 좀 가지 못하는 부분. 뭐 일본이 역시 뒤에서 뒤통수는 잘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기술적인 분석에서 좀 그렇게 좀 보시고 좀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 팀장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지난주에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문제겠죠. 국내 기업 같은 경우 수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남아 있고, 이제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시작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2분기 기업들의 실적도 1분기만큼이나 안 좋을 것으로 보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당분간 빠르게 개선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에 집중하는 장인데,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지수가 크게 밀릴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에서 올라가는 섹터를 잡으려는 노력들 꾸준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도저도 어려우면 그냥 수급을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혹은 기관 투자자가 연속적으로 사는 섹터 혹은 종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알맞은 매매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 섹터로는 그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많이 밀렸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일부 종목이 반등하고 또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모멘텀이 괜찮았는데 약간 부진했었던 제약바이오주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셀트리온과 같은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버티면서 수급이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지수가 급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니까 너무 위축된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연속적으로 뭘 사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낙폭과대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감 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36% 빠지면서 2122.03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이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네요. 0.04% 소폭 상승하면서 696.25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많이 올랐네요. 7원 20전 상승이면서 1166원에 정확히 장을 마감했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바로 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국내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대의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는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상승했는데요. 수급적인 구조를 보면 특별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연기금이 매도를 하는데요. 연기금이 약 3일째 방향성 없는 매매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연기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한 16포인트, 17포인트 빠졌다가 장중한테 플러스까지 갔었죠. 그리고 막판에 하락을 했지만 아침보다는 상승해서 끝나는 시장, 전략 후강의 모습의 국내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매수세가 있는 거고요. 추가 하락을 원치 않는 시장의 모습이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달러의 또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1160원에서 1180원 사이에 레인지가 있어야만이, 오랜 기간이 있어야만이 경산수지 적자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1150원까지 밀렸던
원달러가요 순식간에 다시 1166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의 모습을 보면 20주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하는 거죠. 저스타는 아니었지만 이틀 왔다 바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대기 매수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아마도 다시 반등해서 최소한 쌍봉 1196원까지는 또다시 볼 수 있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원달러가 이번에 다시 반등하게 되면 위험자산이 얼마나 시장에 대응을 잘 하는지 봐야겠죠. 지난번에 스트레이트로 원달러 올라갈 때 위험자산이 잘 버틸 거로 보면 이번에도 반등일 때 원달러가 잘 버틸 소지는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불안한 양상은 계속 원달러에서 확인시키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미국장이 어저께 상승해서 끝났어요. 상승해서 끝났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 0.44% 정도 상승했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관에서 선물이 많이 상승하고 그걸 되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시관에서 1.8%까지 갔었죠. 근데 실제로 종가는 1.1% 정도에서 마감합니다. 실제로 이벤트가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죠. 아시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깜짝 북미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지역적 리스크를 뭐 해소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한번 연출했고요. 또 중국과의 협상, G20 정상회담이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면서 뭔가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구나 라는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실제로 미국 시장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승이 제한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의 큰 이벤트 정도면 전고점을 돌파해서 뭐 2% 정도의 상승은 있어야지 정확했죠. 근데 미국장 거기까지 상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음봉으로 만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만큼 지금의 자리가 상승하기 버거운 양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큰 이벤트가 한 달 전부터 진행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G20 정상회담은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미국 시장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본다면 오늘 밤 미국장 어떻게 흐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눌러서 빠지는 모습이 강력하게 나온다면 일단 재료는 소멸이 됐고요. 시장에서는 이번에 기다렸던 이벤트에 대해서 전부 기대치 이하로 해석한다고 봐야겠죠. 일단 어저께는 상승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봉으로 끝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전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은 투자가로 하여금 불안감을 양상시키고요. 그거는 투자의 상장이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봉 상황의 모습 보시면 지난번 요 고점 보이시나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확대해서 보시면 요 고점 윗골이 맞고 밀렸죠. 그 다음에 지금 십자도지 두 개가 생겼고 G20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섰지만 지난번 고점까지 못 가는 모습이고 이 추세선 그어놓은 데를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히 돌파를 했어야죠. 오늘 밤에 다시 그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돌파 못할 확률을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얘기는 월봉 상태에서 우리가 헤드앤숄더 얘기를 제가 아마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월봉의 모습 보시면 이 윗꼬리 부분 확대해서 이 윗꼬리 부분을 메워주는 정도의 지금 캔들이 나와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봉으로 세워서 쭉 뻗을 건지 아니면 다시 음봉으로 해서 지난번 장대 음봉처럼 이걸 메워주는 모습이 나올지 만약 이걸 메워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헤드앤숄더 완성형이 된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전체 추세를 좀 크게 본다면 윗부분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저항대가 산적해 있는 이 모습에서 미국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두 재료가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장 투자가들에게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고요. 물론 G20 정상회담에서 무역적인 했지만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연준에서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하가 우리가 시장에 생각할 경우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아닌 한 번 정도에 그치거나 그 금리 폭이 낮으면 일단 시장은 실망이 될 수 있죠. 앞에서도 일봉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금리 인하라는 기대치를 올린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금리 인하가 시장에 완벽하게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지 하는지 이게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국내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내 시장이 아시겠지만 수출이 더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역성장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마이너스 성장은 좋은 게 아니죠. 이 수출이 더 하락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원달러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수출 경쟁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수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겠죠. 자,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좋지 않으면 시장에서 설비 투자가 늘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그게는 장기 성장에 문제로 가져올 수 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하셨던 국내 시장은 여타 국가에 대비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현실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G20 정상회담의 전까지는 앞에서 말씀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근데 3일째 매수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G20 정상회담을 바라봤던 연기금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이 이후로 연기금 행보는 매수보다 매도 쪽의 방향성을 흘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보여드리다 말아드렸는데요. 포지션에서 하나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포지션을 보면 지금 누적상으로 봤을 때 위쪽보다 아래쪽에서 지금 힘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관들은 아래쪽 배팅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어설픈 배팅을 했는데 상방이 더 강합니다. 근데 이게 품매도 쪽이거든요. 콜 매수가 아니라.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공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모습이기 때문에 연기금 행보는 아주 의미가 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일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국내 시장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저항을 한번 맞았죠. 그 저항이 아마도 이평선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거의 200일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200일선을 살짝 돌파하다가 밀리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200일선이 정배열로 가야 되는데 정배열로 가기 위해서는 200일선 돌파가 아주 스마트하게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지금의 위치를 결코 좋게 보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후행스패널로 추세선을 이탈했다가 되돌림까지 찍고 밀려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이 코스피는 이러한 상승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 45도 각도로 가야 되는데 45도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목표치가 계속 너무 가깝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깊이 눌렀다가 튕겨 올리든지 그래서 이격으로 상대 벌리면서 목표치를 높이든가 횡보를 한 달 정도 하면서 목표치를 높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원달러가 올라가는 거 보면 깊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목표치를 높이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바로 상승을 해봐야 올라가시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되면 시장이 힘만 소비하고 상승을 못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조정과 행보는 결코 나쁜 상황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